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하게 유행했던 코로나에 관련해 소독의 중요성을 앞서 깨닫고 미세환경 제품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중화전대 나가 있는 호영준 기자. 네, 호영준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중화전기에 나와 있는데요. 중화전기는 금속, 전해, 황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중 녹색 환경 민생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국방부, 안동서, 은행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위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는 꼭 필요한 기업이네요. 네, 정말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또한 환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카페라그룹의 코비노를 일치하여 함께하는 단체들 너무 멋진 공간,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에코비노의 1주년을 축하드리며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외계 층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가는 NDM 방송의 나중사 황지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뜻하는 바로 챔피언입니다. 즉석으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감사패 이름 이원고. 여러분 카메라 기념 촬영 좀 해주시고요. 이곳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다다르고 갈 수 있어 좋겠네. 어쩌면 그리고 새로운 서막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
바리톤 홍영준, 테너 나준상, 소프라노 황지수, 베이스 김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같은 대학교 공부 초보인 그런 사이고요. 네, 같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면서 팀을 이뤘는데 벌써 1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손이 모시고 콘서트를 열게 되었고요. 너무 떨리지만 저희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긴 무대 말고 저희 토크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음 무대로는 저희가 여러 장르를 다루는 카페라 그룹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환경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송이라는 곡을 작곡해주신 김정현 작곡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무대로는 소프라노 황지수 양의 호해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도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새들의 노래가 즐거워.
방금 제가 불렀던 솔로 환경곡인 만큼 다음은 이제 남성 상 주창으로 저희 꽃미남들이 나와서 꽃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드릴 거고요. 방금 제 노래와 같이 작곡은 김정현 작곡가님이 해주셨고 김순곰 작곡가님, 작사가님이라고 혹시 고추잠자리나 고추잠자리 아세요? 노래 모르세요? 알아요? 그 곡을 작사해주신 작사님께서 직접 함께 참여해주신 곡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테너 나중상 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네, 윌리브로넬라라는 곡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사랑의 책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처음에 영화 OST로 삽입됐었는데, 혹시 여러분 팬텀싱어라고 아세요? 아세요? 그 팬텀싱어에서 이제 남성 사중창으로 편곡돼서 아주 멋있는 화음으로 편곡돼서 불려졌던 곡인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혼성 여성 한 분이 들어와서 조금 더 아름다운 화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빌리브로 벨라 사랑의 책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 듣고 1부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있는 그런 무대들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아시나요? 예, 아쉽습니다. 레슨 더러운도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한 곡이 나오죠. 유명한 거죠. 대부분 테너 가수들이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오 솔레미오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팝으로 편곡해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걸 제가 트럼펫 연주, 아까 저한테 섹스포이너가 하셨는데요. 섹스포이너 아니고 트럼펫 연주입니다. 자, 이 곡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아름답고 예술적인 공간을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에코피노의 1주년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같이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의상은 입진 않았어요. 좀 이따 갈아입으려고요.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공연기획자의 ChatGPT 활용법의 저자 인승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국악인으로서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연 기획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공장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에코피노 1주년을 이제 축하하러 오면서 딱 든 생각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회사는 아직 1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피노 선배님들과 저희도 빨리 1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같이 리허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예술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ChatGPT가 과연 공연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나라고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ChatGPT에 대한 오해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 ChatGPT를 써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써보신 분 계시면. 여기 다 한 분도 안 쓰신 것 같아요. ChatGPT가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써봤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뭐 프로그램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도 매일 검색을 하잖아요. ChatGPT도 똑같이 네이버와 구글과 같이 똑같이 검색을 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좀 다른 거는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은 저희가 그 서치라고 써 있죠. 그런데 ChatGPT는 generate, 생성입니다. 그래서 ChatGPT 소꿉놀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소꿉놀이를 할 때 나는 아빠고 너는 엄마야. 우리 같이 밥 먹을까? 그러면은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상황을 만들잖아요. ChatGPT와도 그러한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사물놀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요. 그러면 사물놀이에 대한 역사와 되게 정보가 잘 나와요. 근데 ChatGPT는 생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물놀이에 대한 학습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확률을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명쾌한 해답을 줘요. 제가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곰돌이 인형을 사달라는 멘트를 작성해줘 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GPT가 한 얘기가 엄마 나는 곰돌이 인형을 정말 갖고 싶어요. 잠잘 때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곰돌이 인형이 있으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연 쪽, 예술 쪽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메시지를 보낼 경우도 많고, 메일을 보낼 때도 많아요. 그럴 때도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저는 공연 기획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팜플릿에 인사말을 4개나 써본 적이 있어요. 한 가지 주제로 4명의 글을 쓴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곤욕이고, 시간만으로 쳐도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리는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단 1분이면은 이게 다 완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ChatGPT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책만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장과 그리고 에코피노가 함께 어둠 속의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천 서구청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관객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웨딩홀 그러니까 프로신형 무대라고 하는데 이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지 않고요. 바로 옆에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안대를 끼고 그리고 청각에만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좀 어디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하 콘서트도 되게 즐기시고 가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주년 콘서트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입장할 때부터 너무 떨었어요. 너무 떨면서 입장하는데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왜 서야 되는지, 내가 이 자리를 왜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한 번도 알게 됐어요. 정말로 한 번 더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으로는 뮤지컬 이순신의 나를 태워라는 곡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테너 나준상 씨께서 뮤지컬 이순신의 나를 태워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야, 나는 사람을 좋아해.
사랑에 빠지고 영원히 생각하고 막 이런 말들이 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어.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 사랑에 빠지겠구나. Thank you.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원래
마지막 곡 끝나고는 다들 원래 그냥 가셨죠? 마지막 곡이 끝나면 뭔가 외치는 거 없이 그냥 가셨을 거예요. 오늘은 가실 거예요. 저는 충분히 오늘 저희들의 지인들을 믿습니다. 전혀 저희는 앵콜 같은 거 몰라요. 정말 믿습니다. 앵콜 준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앵콜이 뭐예요? 예. 다음 곡 말씀해 주세요. 은상 씨. 아, 다음 곡은 라빈자라는 곡인데요. 이것 또한 퀀텀싱어에서 나왔던 곡이에요. 인생을 노래하는 곡인데 저희가 이제 혼성의 더욱 다양한 파워풀한 화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곡이죠? 그죠? 아 마지막 곡이에요. 끝나고 다들 아시죠? 네. 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네, 라비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정말 생각지도 못하네. 목소리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가슴 너무 뛰는데요. 마지막 곡 그래도 신나게 즐기셨죠? 네. 저희가 앵콜이 준비된 건 아닌데, 오, 준비된 것 같이 나와서, 다음 무대는 이제 앵콜 무대는, 네,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고, 아까 토크 콘서트 때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인승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악팀입니다. 네, 앵콜 무대 처음으로는 국악팀 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